네, 오늘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나왔고요. 아직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노출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하지만 다녀가신 분들은 엄청난 만족감을 갖는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방문할 식당의 이름은 국보성입니다. 그럼 같이 들어갈 때 잡채잡 하나 주시고요. 네. 탕수육도 짠 거, 네, 짜은 거 하나 주시고 짜장면도 하나. 네. 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테이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거는 아버지의 40년, 아들이 이어가는 저희 국보성은 기성화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료 하나하나 선택, 준비, 손질까지 직접 하며 편한 방법이 아닌 바르고 옳은 방법.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용산에서 1984년을 하시다가 여기에 한 2019년 정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업이네, 가업. 위대한 가업. 바깥에 써있는데 1인 셰프 혼자서 메뉴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조리를 해주셔서 웍소리를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사항은 이제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제 2인 이상 메뉴들이 있어요. 짬뽕, 간짜장 같은 거. 간짜장이 맛있다고 해서 먹고 싶었으나 2인이어서 오늘은 짜장면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보성은 잡채밥이 거의 메인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효자, 스테디, 셀러입니다. 탕수육도 이제 우리 오리지널 방법으로 복목 스타일이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중국집 삼박자, 양파, 단무지, 춘장. 근데 가게 이름 너무 좋다. 바른 중식당, 진짜 옳은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는 그 뜻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탕수육 복먹 제대로입니다. 탕수육에 먹는 요 간장, 식초, 고춧가루 있잖아요. 이거 좀 되직하게. 복먹 탕수육 먹어볼까요? 그냥 안 찍고. 이거지. 여긴 고기 비율이 되게 두껍다. 고기 비율 보세요. 고기가 두껍고 튀김옷 쓰면 그에 비해 좀 얇은 편. 와, 볶았는데도. 네.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아까 민치고기 내일 오전에 왔네. 볶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바삭함. 다른 고기를 갖다 주신 거죠? 이게 소스가 케찹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신 것 같은데 저 이게 뭐가 좋냐면은 요 단맛 안에 숨길 수 없는 그 새콤함, 산미, 시큼함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오이랑 단무지, 양파 이렇게 들어가네요. 고기도 잡내 없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짜장면 나는데 짜장면 되게 유니 짜장면처럼 되게 잘게 다진 짜장면이에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오, 면발도 면이 되게 굵다. 면 1번 짜장면에 비해 면이 좀 굵직한 편이고 요즘 간짜장이랑 외도를 너무 많이 했어. 짜장면도 먹겠습니다. 재료들은 되게 잘게 다져져 있는데 중간중간 요런 돼지고기들은 한 번씩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짜장면 먹자마자 좋은 게 면이 특별한데요? 면이 그 되게 수타면처럼 되게 쫄깃쫄깃한 거 있죠? 두께감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중식당 가서 면에 대해 큰 언급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식감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때 좀 식초 한번. 고춧가루 톡톡톡톡 식사. 짜장면 진짜 맛있죠.
그 고춧가루 뿌려서 많이 먹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식초 뿌려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일식에 마제소바 먹듯이 다시마 식초 넣어서. 주린 짬뽕 국물에도 불맛이. 우선은 부추, 양파, 잡채, 당면, 길게 얇게 썬 돼지고기. 그러니까 유술 짜장처럼 다 이렇게 길게 길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를 열어보면은, 자, 볶음밥이 나오고요. 요게 그렇게 인기 많대요. 어떤 느낌인지 확 왔어요. 여태까지 먹었던 잡채밥은 달라. 밥이랑 쓱 가서 먹어볼게요. 좋다. 이 잡채만 미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잡채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간이 좀 있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요, 세지 않아요. 적당해요.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적당하고요. 먹자마자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우리 직화제육, 직화 뭐 어떤 요리를 먹었을 때 그 불맛이 확 느껴졌어요. 제가 돼지고기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먹었을 때 그 직화 요리의 중식과 한식스러움이 섞여져 있는, 그리고 단맛이 적어요. 그리고 당면이 쫀쫀하네요. 그러면서 면이 기름이 먹잖아요. 고추기름이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부추가 잡아주고, 단맛은 양파가 보충해주고. 맛있습니다. 아빠, 나비 짜장 소금 해줘.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이 드시면 원래 이렇게 섹스가 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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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오시면 술도 서비스 준대요. 자주 오세요. 네,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기 강동구 둔촌동, 여기가 제가 보니까 바로 옆에가 저희 친구가 식당을 했었던 곳이었어요. 바로, 완전 바로. 네, 폐업을 했지만 되게 익숙한 어떻게 동네에 또 오게 되었고, 먹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그 요리 식사를 내줘도 뭔가, 아, 이 요리는, 이 식사는 많은 고민과 정성이 들어갔구나라는 식사와 요리였고요. 아, 진짜 잡채밥 인기 있을만 하네요. 밑에 고추기름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느끼한 느낌도 없었고, 부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잡채도 양념이 잘 배어 있어갖고 좋았고, 그리고 짜장면, 최근에 먹었던 짜장면 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쫄깃쫄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다이어트 중인데 큰일 났네.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